저희가 신문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해자들을 욕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 이런 사람들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내 안에 피해자들도 잔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됐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되는 상황들이 있고, 결국은 모두가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하는 그런 그들의 변명을 관객들한테 목격을 하게 하는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초인종 같은 경우는 그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인데, 이게 밖에서는 안을 알 수가 없고 안에서도 밖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묘한 매개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소리가 희미하거나 들리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그 어떤 외침이나 신음이나 그런 것들을 초인종 소리에 비교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대를 최대한 설명적인 것들을 많이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의자 5개하고 책상 2개만 놓고 하는데, 조명과 음악 같은 경우도 전환이 아닌 환상을 그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고, 배우와 연극의 기본이 되는 희곡에 더 집중을 하실 수 있도록 언어의 재미와 침묵이 주는 그 긴장감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넌 맨날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데? 다 화나. 화가 나면 풀어야지. 예전에 화가 나면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 근데 화를 내지 말랬잖아. 누가? 참으래, 그러면 잊혀진대. 누가? 좋은 게 좋은 거래. 아니, 누가 그래? 그래서 이제 안 써, 그런 글. 그럼 뭘 써? 쓰라는 거. 그런 거 써. 뭐가 그렇게 매일 다 드셨어요? 뭐? 야! 뭐가 그렇게! 이 나라에서 이만치 살았으면 잘 살았지! 매일 일을 하고, 새 식구 먹여 살리고, 남한테 손한번안 벌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안 되는 일이 없긴 뭐가 없어요! 이 녀석이? 여보! 했냐고 물어봤어. 예? 한 거냐, 안한 거냐 물어봤다고. 물어봐. 뭘요? 했는지 안 했는지! 엄마는 그냥. 이게 다 없었던 일이라면 좋겠어. 처음엔 저만치 멀리 떨어져서 앉았는데, 다음날엔 이만큼 가까워져 있고, 그 다음날엔 또 이만큼, 그리고 자꾸 귓속말을 하는 거야. 글 쓰는 거 좋아? 네. 얼만큼? 그냥 좋아요. 임박을 대신해 준 거야! 어디 가요? 사람 귀신 나가는 놈! 사람 귀신 못하게 해줘야지! 사람들 눈은요? 뭐라고 그래? 사람들 입은요? 그 자식을 내버려두란 말이야! 글을 쓴다고? 예!
참 잘했다 이 대단나. 아, 저 천재 공돌이입니다. 아, 여기다. 아, 왜 이렇게 늦었어? 이분은 아버지 어릴 적부터 친형제처럼 지낸 존경하는 형님, 그 유명하신 류명 작가님 알지?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형님 책을 읽고 자라냅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아, 네. 네. 아, 대학교수? 아, 그런 게 말 대면에 안정적이고 좋죠. 어떠냐? 세상사 신경지. 이 편한 길 찾는 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도울 테니까 자기도 날 도와줘. 어떡해요? 아, 예술관 해밝게 아줌마거든. 눈 한번 똑 감고 내가 하라는 거야. 사과를 해야 용서도 할 거 아니야? 그럼 사과로 말하든가. 나 놀랐어, 놀랐다고. 뭘? 왜 안 나오는 건데? 왜? 누가? 다 똑같아. 소아야, 아버지 다 기억한다. 아버지가 미안해. 시대의 정신, 류명 작가가 별세했습니다. 지난밤 술에 취해 귀가하던 고류 작가는 자택 부근에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했습니다. 당시 고인에게는 도베르만이 맹렬히 지저 의아했다는 이웃들의 증언이 있었으나 아무도 나와보진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반란 한번 먹어. 아, 밥상물이 안 됐으면 밥을 먹어야지. 아버지. 어서 먹어. 어릴 때 생선을 참 좋아했는데 하도 곱게 잘 발라서 먹으니까 네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 줄 아냐? 나도